제가 알리에서 오늘은 스티커 인쇄가 왔어요. 근데 크롬이라고 했는데 랜덤이거든요. 개구리 뭐야? 컵이랑 컵이 같은데 앞에 뭐가 왔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100매인가 50매인가 5,000원 정도 들었는데 양은 혜자라고 생각했는데 크기가 좀 커서요. 캐비닛 꾸미고 싶어서 구매한 거라 한번 뭐가 있을지 뜯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쁜 게 은근 있는데요. 홀로그램 꽃. 와, 크롬이 너무 좋아하는데 크롬이도 있어. 크롬이 너무 귀여워. 크롬이 일단 크롬이 건진 거 몇 개 있긴 하네. 시바견 빵댕이 천사 날개. 마멜도 있어. 마멜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처음 사봐. 토끼 얘는 커비에 나오는 애 같아요. 그다음에 개구리 별로예요. 대놓고 얘기하지. 구슬물탄 고양이, 돼지, 말, 강아지인가? 말 같은데. 아, 시바견 너무 귀여워. 또 크롬이 또 있어. 유니콘인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말이 아니고. 헬로키티도 있네? 너무 귀엽다. 그리고 네이모 하트에 오로리가 같이 있는데 이게 하나인가? 두 개가 섞인가? 아, 하나네. 홀로그램 하트, 오로리 마법사. 키티 산유 위주로 넣어주셨네. 스티치도 있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커비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커비도 귀엽네요. 봉차 같은 위크티. 식당 버블티 먹고 있어. 크롬이. 그다음에 날개. 그다음에 얘는 마카롱 모로리. 그리고 얘는 잠잔 곰댕이. 마법사 같은 생겼어. 아니 마법사가 아니고 벌빛 입을 다 벗고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마멜이. 근데 크롬이 위주로 너무 좋은데요. 크롬이, 크롬이. 그다음에 홀로그램 마트 2. 개구락지 하나 또 있네. 개구락지 싫어. 상어 귀여워. 토끼 너무 귀엽다. 나비 홀로그램 약간 투명한 나비. 구름 귀여워. 크롬이 또 있어. 그다음에 오리나이다. 양날다. 근데 다 날고 있는 그거 위주로 넣어주셨네. 마음에 컵이 위주. 토깽이 미피. 미피 너무 귀여워. 이거 또 있는데 똑같은 악어구나. 나는 또 개구리 또 있는 줄 알았어. 모로리인데 모로리가 마메리 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 곰돌이 모자. 곰돌이 체리. 다음에 토이스토리. 토깽이 또 크롬이. 크롬이 그 친구 같아. 맨 같이 다니는 애. 얘도 크롬이 애기 때. 곰돌이 너무 귀여워. 팬케이크. 그다음에 얘는 호랑이. 다 나는데 나는 거 위주 스티커가 많아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포착코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당나귀 같고. 그다음에 모로리. 모로리 옛날 버전 귀여워. 이건 뭐야? 물 반짝이? 구름? 약간 빈티지. 이거는 키티. 천사 키티. 행성 토끼. 되게 많이 넣어주셨네. 행성. 5,000원어치가 많아야지. 크롬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토끼 양마. 마멜. 마멜이 너무 귀여워. 얘는 모르겠어요. 뭔지. 곰탱이. 팬더. 푸. 푸도 있어. 대박. 오로리. 와, 보스로리 같아. 귀여워. 이거 크롬이. 이거 진짜 안 귀여워. 그리고 고양이 날다. 해나무르 산타. 여기는 이제 이 애기 밀크. 밀크 캐로피. 캐로피 귀여워. 키티. 그리고 양이 좀 많아서 소개할 때 한 5분 넘게 걸리겠는데 붙어서 커비. 커비 곰탱이 날다. 보라트 짱 귀여워. 예뻐. 짱 예뻐. 배달하는 시바는 동수배 나올 걸 생겼어. 주민같이. 빵댕이. 곰돌이 빵댕이. 딸기 곰돌이 빵댕이. 애기 느낌. 애기 오리. 그 다음에 토끼 하트. 홀로그램 같이 생긴 딸기. 딸기 홀로그램 느낌의 달. 저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잘 온 것 같아. 생각보다 구매한 게. 얘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악당인데 좀 귀여운 애 맞죠? 얘는 좀 뭐야 진짜 꽝인데. 이거는 오타성이 뭐 이거 진짜 못생겼다.
그냥 뭐 배달하는 오토바이 핑크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포장용지에다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받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안 귀여워. 얘는 이제 요정물이 너무 귀엽죠. 이제 동숲주민처럼 생겼어. 대체 얘는 뭘까?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데 캐릭터 이름이 있는 건가? 시발견데 똥이야 뭐야 이건. 포춘쿠키인 것 같아. 목이라고 안 쓰고 따로 써있네. 먼저 모르겠다. 중국어인 것 같지? 오로리 귀여워. 마멜가 생겼는데 아닌 것 같아. 토깽이래? 마멜인가? 모자는 마멜인데. 귀여워. 토깽이로 케이크. 고양이 날가. 원숭이가 생겼었네, 생긴. 이거 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이름인데. 귀여워. 브라데 토깽. 유명한데. 에스보니 말. 이거는 크로미 우주선. 우리 날가. 근데 약간. 그 도날드 덕 옷 같은 옷이 마린 키티 미쳤어. 울고 있는 키티. 그리고 워로리 우크우크 크로미 또 유니콘 도날드 두 개 산타 워로리 하나 더 두 개 우주 키티 두 개 우주 시나무로 하나 아까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던 애 또 있네. 근데 곰돌이가 이번에 이불을 좀 크게 덮고 있어. 얘는 진짜 못생겼어. 양 같은데요? 양대가리? 얘는 꽝이네. 우주선 돼지. 얘는 손주 너무 귀여워. 그럼 이거 내 스타일.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키티도 보고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약간 공차 컬렉션 느낌. 근데 약간 차르 같은 느낌이라 별론데요. 밀크티 같은 느낌이 더 좋았을 텐데. 버블티는 좋았을 텐데. 그쵸? 꽃잎 시나무로. 그 다음에 이건 진짜 귀엽게 생겼다. 꽃갱이. 마지막으로 피카츄인 것 같은데 피카츄가 얼굴이 안 보이고 무슨 커미션 맡은 것처럼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어떡하게 생겼어. 뭐지 이건? 볼따구 단추에 마스크 쓰고 있는데 눈이 없는 누더기리 피카츄인가? 여기 있는 왼쪽은 줄무늬 오른쪽은 민무늬에다가 유튜브 버튼처럼 밑에는 하트 다리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이게 5,000원쯤 혜자인지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전 나름 되게 만족합니다. 왜냐면 스티커 세트를 사면 보통 이렇게 큰 건 2-3천원씩 하는데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2-3천원어치로 많이 팔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근데 이만큼인데 5,000원이면 꽤 많지 않나? 나름 또 디자인도 예뻐서 꽝이 안 걸린 것 같아. 되게 예쁘게 잘 고른 것 같고요. 이걸로 이제 케빈이 꾸며주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여워. 이 머리카락 뭐야? 치워줘. 짱게 스폰지밥 원픽.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애기들 같아. 애기들 꾸며. 저는 산리오미조로 이제 그 캐리어를 꾸미고 싶어요. 오로리 같은 애들이나 키티도 나쁘지 않고. 키티는 노트북 같은 데 보지 진짜 예쁜 것 같은데. 이제 노트북이 없고 태블릿이 있긴 한데 케이스에는 이제 제가 옛날에 덕질하던 거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헤레스 새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헤레스 있거든요 집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리포만 또 많이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안녕.